자, 오늘도 산에를 왔습니다. 엊그제 제가 탔던 데를 이어서 타는데요. 오늘은 경사가 좀더 셉니다. 과연 이쪽에는 또 어떤 버섯을 만날지. 우리 저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요. 자, 안녕하십니까. 또 여기서 또 버섯을 당연히 또 받겠죠. 자, 이제 이 나무가 뭘까요? 이게 참나무 같지는 않은데 밤나무로 보입니다. 대부분 밤나무는 이렇게 그 속이 남아 있거든요. 이게 밤나무로 보이는데, 자, 여기에 붙어 있는 등갈색미로 버섯. 자, 약용이 가능하고요. 밑에 모양, 좀 밑에를 보면은 왜 미로 버섯이라 한지 미로 관공이 잘 보입니다. 우리 색상은 약간 갈색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등갈색 미로버섯이라 한것 같아요. 자,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. 예. 특히 이쪽 그 보령 지방에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여기서는 아주 흔한 버섯이고요. 그래도 또 이렇게 이쪽은 제가 어제 엊그제 탔을 때못 봤는데 오늘 또 처음 이렇게 보네요. 여기도 좀 있고 이쪽 위에도 양쪽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. 이런 건 아주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죠. 등어리에 균모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. 이쁘죠? 어쨌든 야생 버섯은 목질료도 보면은 이쁜 것 같아요. 또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고. 자,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도 버섯이 보이는데요. 삼색도장 버섯이 이제 완전 녹윤이. 이거는 이제 나무가 다 썩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. 예. 그래도 아직 원형은 보존이 돼 있네요. 모양은 유지하고 있네요. 자, 또. 경사가 워낙 심하니까요. 바느질이가, 아이고, 돌 굴러가는 거 봐. 큰일 나가. 막 돌이 한번 건드렸더니요. 저 아래까지 그냥 내려가요. 자, 조그마한 또 버섯 보이시죠? 갈색 꽃구름 버섯. 자, 아직도 정상이 멀었는데. 조금 양지 쪽에는 별로 없어서 음지 쪽으로 들어왔더니 뭐 똑같이 없어요. 또한번더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잔설이 그대로 있죠, 여기는. 자, 이 성주산 쪽은 이 탄이 많이 나와서 이 크레바스가 있는데요. 드디어 여기서 크레바스를 봤습니다. 요 앞에 이런 그 낭떠러지 굴이 있어요. 이게 보면은 이슬이 맺혀 있듯이 이렇게 있는 게 여기 따뜻한 바람이 나와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눈이 녹았죠. 주변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만 딱 녹았습니다. 그 위에 딸랑 또 올라앉아서 난초도 자라고 있고요. 아이고, 난초도 잘생겼는데요, 입이? 빳빳하니다. 자, 오늘도 참 열심히 탔는데요. 여기 성주산 쪽에 다니면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이 크레바스 조심하라고 그러는데, 예, 오늘은 또 예기치 않게 이 크레바스를 만나고. 자, 여기가 버섯이 두 종류가 보이는데요. 요 안에 있는 거는, 송곳니 기계충 버섯으로 보이고요. 밑에 그 돌기가 많이 보이죠?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, 무슨 정균류인 줄 알았는데, 예, 그게 아니라, 마른 진흙 버섯류 같아요. 예, 요렇게 붙어 있는데, 그런 것도 보이네요. 아이고, 막 추워서, 발음이 잘안 돼요. 오늘은, 생각보다 춥네요. 어제, 엊그제보다 오늘이 더 춥습니다.
자. 산이, 습도는 꾸준히 유지가 돼가지고, 그대로, 비교적 있는데, 이제 거의 그 다 자랐기 때문에 목줄류가 그 변동은 없고요. 펴졌다, 무뎌졌다 하는 정도. 네, 그런 수준으로만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오늘은 진짜 특이한 버섯을 보지는 못하고요.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위주로 봐지고 더 이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대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여기 뭔가 하나 있는데 그것 좀 하나 더 보고요. 그다음에 멀리서는 구름송편, 그러네요. 구름송편 버섯이 아주 꽃 모양처럼 예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아, 참, 예뻐요. 아주, 여기도 색깔이 좀 차이가 있죠. 참, 이게 보면은,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아주 검정색도 있고, 여기에 또 중간에 갈색이 끼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끝에가 흰 테두리가 약하게 있는 거, 넓게 있는 거,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. 여기는 좀 넓게 있죠, 또.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, 아주 최근에 진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, 이건. 한때는 지금은 다 없앴는지 모르겠는데, 식약처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버섯이기도 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,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